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전화 받고 왔는데요. 화물차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? 이거 상차하느라고 고생 좀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연이어 드는 생각. 이걸 다 언제 하차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. 참 짐들이 개성이 있네요. 화물차인데 참 꼼꼼히도 잘 치르셨습니다. 하차하는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? 일단 지게차는 대기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지게차가 작업하기 전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자잘한 짐들을 먼저 내리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자잘한 짐 정도는 금방금방 내려지는 것 같아요. 자,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? 시작이 반 아닙니까? 짐이 아무리 많더라도 시작하면 일단은 또 반은 끝나는 거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어제 파이프를 꺼내달아 내리듯이 오늘도 이제 처음에는 이 톤팩부터 시작해갖고 끈다리 작업부터 시작을 하지요. 근데 사람들이 좀 많아갖고선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그 신경을 곤두세워야 되죠.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자동발이 있으니까 훨씬 일이 빨라지지 않았습니까? 요 만약 자동발이 없으면은 요거 하나하나 폭을 넓히고 줄이기 위해서 일일이 다 사람의 손으로 발을 옮겨야 됐잖아요.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게차 요금이 6만원이라고 비싸다고 생각할 게 아니죠. 이게 만약 자동발이 아닐 경우는 한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틀림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 요금은 이제 시대에 맞춰갖고 올라간 대신 작업 능률이 엄청 빨라졌잖아요. 뭐 결코 비싸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. 확실히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동발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. 이 엄청 복잡해 보이던 짐이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내리다 보니까 이제 짐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죠. 그리고 일단 바퀴 달린 짐 같은 경우는 바닥에만 내려만 놓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끌고 들어가 버리니까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. 요거 이제 윗짐 몇 개 끈다리에서 내리고 있죠. 하여튼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순삭입니다.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점이 있네요. 이런 식으로 하차하면 뭐 하차는 금방 할 것 같아요. 상차하시는 분은 이게 언제 어디서 상차했는지 모르지만 꽤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이제 이런 짐은 상차하려면은 이 화물차라는 거 한정된 공간에 물건을 잘 쌓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잘려면은 잘못 실으면은 놓다 뺐다 뭐 실었다 내렸다도 해야 되고 머리가 지금 복잡해지는 일이죠. 시간도 또 많이 걸릴 거예요. 근데 참 잘 짜갖고 오셨습니다. 그에 반해 하차는 그냥 한정된 공간이지만 그래도 좀 넓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퀴가 달린 것 같은 거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니까 하차는 굉장히 쉬운 거죠. 그리고 이제 바퀴 달린 짐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간단해진 거예요. 내려놓으면 끌고 가고 내려놓으면 끌고 가고. 아, 좋네요 이런 짐은. 근데 이제 상차는 어렵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
이거는 바퀴는 달렸지만 좀 무거워갖고 잘안 끌리니까 하우스키피까지 서비스입니다. 배달 서비스 왔습니다. 그 복잡해 보이던 짐들이 하나하나 줄여 가니까 별거 아니네요. 그렇죠. 사는 게다 그런 것 같아요. 아무리 힘들어 보이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시간 지나고 또 막상 되돌아보면 별거 아니잖아요. 일단 달려들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. 자, 힘을 내서 달려들어봅시다. 요즘 그 경기 안 좋다고 여기저기서 죽어나는 소리가 많이 나죠? 근데 또 그게 안 좋은 사람만 좋은 거고 좋은 사람들은 끝없이 좋은 거예요.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야 되나요? 어디든지 맛집 가보시면은 막한 시간씩 줄 서는 건뭐 별것도 아닙니다. 아주 그냥 몇 시간씩 줄 서는 것도 있고 또 인천공항 가보셨나요? 저 얼마 전에도 인천공항 갔다 왔는데 사람이 아주 붐비는 게 옛날 그 강남고속터미널 명절 때 같아요. 근데 정말 불경기라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? 지금 보시면은 국산차나 수입차를 그 막론하고 일단 좀 핫하다는 차는 있잖아요.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사람들이 불경기인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차를 사냐고요? 그건 뭐 뒤집어 말하면 불경기가 아니란 얘기죠. 불경기는 나만 불경기예요. 다른 사람들은 다들 경기가 좋은가 보죠. 그리고 이제 주말에 가까운 교회나 휴가지 같은 데 한번 가보셨나요? 물론 전국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만만한 곳이 이제 영종도죠. 여기서 영종도까지 금방 갔다 오는데 그것도 장난 아니더라고요. 칼국수를 하나 먹더라도 엄청 비싸고 조개구이 하나 먹는데도 둘이 먹으려면은 거의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어가요. 근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. 이게 과연 진짜로 불경기일까요? 아,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. 경기가 안 좋다, 안 좋다, 뭐막 그러고, 뭐다 죽어간다 그래도 되는 사람 된다는 얘기예요. 호황인 사람은 엄청나게 호황이고, 버는 사람 벌고, 못 버는 사람만 그냥 못 번다는 얘기죠. 저희 지게차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. 잘 버는 사람은 엄청 잘 벌고, 못 버는 사람은 못 벌고, 그게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져요.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. 그 중간 지점이 많아야 되는데, 그게 아니죠, 지금은.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아마도 양극화라 그러는 것 같아요. 이 양극화가 되면은 썩 좋을 게 없어요. 아, 물론 여기서 저도 이제 좀못 버는 측에 속하죠. 일이 별로 없어요, 저도요. 저는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뭐큰 현장 같은 거 잡을 엄두도 안 나고 큰 현장에 들어와도 다른 곳을 양보하고 그런 수밖에 없고 또 제가 또 다른 개인적인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일에 욕심도 없어요. 사실은 욕심도 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일은 많이 못합니다. 그냥 먹고 살 만큼만 하지. 아, 그러니까 제가 한 30대만 됐어도 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진짜 욕심내서 일을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지금 50대 후반을 바라보니까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나 뭐 살살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험이나 좀 내고 적금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비단지고 이렇게 살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너무 힘들게 일을 해봤자 크게 뭐 나아지지도 않는 거 그러지 말자. 아등바등 살면 뭐 하냐.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. 그냥 해탈한 거예요. 이제 제가 이제 곧그 해탈하게 대한 경위를 이제 한 동영상을 이제 찍는 게 아니고 썰을 좀 풀라 그래요. 그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제 돈에 대해 해탈하게 됐다는 거.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마음이 비워진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궁금해 하셔도 돼요. 도대체 무슨 이유로
제가 예전엔 그랬어요. 누가 이제 지게차 요금 하나 안 들어오잖아요. 오늘 돈을 붙여주기로 안 했는데 안 들어오면은 저는 그 목숨 걸고 돈을 받으러 다녔어요. 그동안 지게차 일하면서 돈뗀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. 그렇게 아등바등 악랄하게 해서 돈을 받아냈었는데, 물론 이제 그 돈을 띄어먹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만, 저도 꽤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던 사람이에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. 지금은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냥 한 열흘에 한번 확인만 할 뿐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요즘에는 이제 뛰는 돈이 조금씩 생기네요. 사람들이 세상을 착하게 살게 놔두질 않아요. 착하게 믿고 그냥 맡겨두고 돈을 알아서 넣어주겠지 하면은 역시나 안 넣어줍니다. 그러니 그냥 너무 착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악랄하게도 하지 말고 중간만 가면 될것 같아요. 좀 돈을 잘안줄 사람 같으면 좀 열심히 재촉하거나 미리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될 것이고, 뭐돈잘줄 사람 같으면은 믿고 맡겨보는 거고. 요게 이제 촉이라는 것도 있고 사람만 봐도 이제 알것 같아요. 어느새 이제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그 아찔하게 많이 있던 짐이 이제 벌써 다 내려졌네요. 이거 재밌는 얘기도 아닌데, 하여튼 얘기 수다 떨다 보면은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. 이제 요 스키로드 한 번만 내리고 다른 현장으로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. 근데 요 스키로드를 어딜 떠야 되는지 지금 고민이 됐는데, 바퀴와 바퀴 사이랑 뒤에 오므릴트라 그랬는데 센터가 안 맞네요. 그래서 지금 다시 또 뜰라고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발을 좀 벌려갖고 맨 뒤에 오므리랑 앞에 버킷하고 그 사이에다 발을 집어넣고 있습니다. 어떻게 가볍게 뭐 성공했어요 이렇게 뜨니까요. 이미 스키로다 많이 떠보는 게 아니고, 스키로다는 이제 본인들이 그 오르내리락하는 그 판을 갖고 다니면서 스스로 내리고 올라가잖아요. 근데 오늘 이제 지게차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내려달라 그러셨거든요. 자, 수고하셨습니다.